네, 학교 지녔습니다. 다닐 때 진짜 제일 싫어했어. 그 교문 앞에서 빨리 뛰어! 막 교문 딱 닫고. 그거는 학생부장이죠. 아, 학생부장이었구나. 별빛이 흐르는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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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턴 뷰 자동문과 함께 아주 자연스럽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턴 뷰 박경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선화동에 위치한 대전 평생 교육진흥원. 자, 일단은 제가 사전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대전에 있는 시민대학 아니겠어요? 맞죠? 외국어 할 수 있고 대전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인문학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저번에 그 대표로 승진하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대표에서 다시 인턴으로 날아간 거예요? 아니 뭐 잠깐 굉장히 그 대표의 삶이 짧은 거네요? 평생교육진흥원답게 여기 도서관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도서관이 이렇게 있는데, 어머! 야, 이거 아주 유명한 화가의 작품 아니에요. 이거 화가 작품 맞아요? 이거 누가 그리신 건가? 이게 막 예술 작품, 뭐 미술 작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야, 이게 책들이 그냥 빼곡하게 계시는 그 와중에, 오늘 제가 사수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여기 딱 앉아 계십니다. 야, 근엄하게! 어머! 오늘의 사수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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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이상경입니다. 아, 이거 원래 평소에 쓰고 다니세요? 평소에 안 쓰죠. 오늘 이렇게 쓰고 계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신바람 미박사입니다. 자, 가볼게요. 얼마나 신이 많으신지. 1, 2, 3. 뭐죠? 잠깐만. 아유, 어려워. 그 직원분 오실게요. 조현미 선생님의 몽키 매직. 몽키 매직, 몽키 매직. 야, 역시 몽키. 여기가 평생교육진흥원이잖아요. 네. 정확하게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진흥원은 2011년도 그 7월에 개원을 했어요. 네. 그 대전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중추적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네. 시민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법 네. 프로그램인 배달강좌도 운영하고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배우시는 만학도들을 위한 학력인증 대전시립중고등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시민들이 네. 교육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은 오늘 제가 신바람나게 저도 네. 한번 여기에서 인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에서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오늘 네. 경희님한테 첫 번째 업무로 네. 출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래 출장 같은 거 원래 1시간 나갔다 오는 거 한 3시간 놀다 오고 막 이러는 게 출장. 아하, 그곳에 가시면 배우시느라고 신나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만나보시고 배우시고 신분 쌓고 네. 돌아오시면 오늘 첫 번째 업무는 끝납니다. 네, 사수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시까지 와야 되거나 그런 거 없죠? 시간은 없구나. 네, 감사해요. 네네, 감사합니다. 야, 도착을 했습니다. 자, 출장. 제가 인턴뷰 하면서 첫 번째 출장이에요. 근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출장지는 학교예요. 여기 보니까는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오늘 제 선생님 되는 거예요, 혹시? 이야, 남고인가? 자, 어디로 가면 돼요? 몇 학년 몇 반? 아니면 교무실부터 찾아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 학교의 대빵이라고 하는 그 교장 선생님 교장실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사수님이세요, 혹시? 네, 저는 교무부장 맹현기라고 합니다. 어머,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학교 다닐 때 진짜 제일 싫어했어. 그 교문 앞에서 막 네. 3, 2, 1, 야, 빨리 뛰어! 막 교문 딱 닫고 지각하시는. 그거는 학생부장이죠. 학생부장이었구나. 이 어떤 학교길래 제가 오늘 출장 온 거가요? 저희 대전 시립중고등학교는 네. 배움의 시기를 놓친 시민들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형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입니다. 배움의 시기를 놓쳤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좀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재학 중인 학생 이제 평균 연령은 60대가 가장 많고요. 그 외에도 청소년이나 직장인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다니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면 여기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과정 같은 건 좀 어떻게 돼요? 저희는 2년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네. 중학교도 2년, 고등학교도 2년. 이렇게 1년 3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한 학기는 꽁으로 먹고 들어가네요? 그렇죠. 모집 방법
모집 방법은 네. 인터넷 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네.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팩스로도 가능하고 그런데 학교생활 전반적으로 들으시려면 직접 오셔서 얘기를 듣고 접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오늘 뭐 선생님? 오늘은 일일 전학생으로 학교에서 생활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학생으로 학생으로요? 네네. 어머! 아니 근데 학비. 아, 학비는 저희 무료고요. 의지가 생겼어, 방금. 급식비도 저희는 무료입니다. 어머, 의지가 지금 100% 돌파했는데 어머, 학생으로서 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배우는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네, 알아가고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세요, 혹시? 네. 담임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함께 가실까요? 네, 가보시죠. 네. 어머. 선생님, 첫사랑 얘기도 해주고 이래요, 요즘에도? 첫사랑을 학생들한테 들어야죠. 이거 반대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데 원래 전학 오면은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친구 아니에요? 다 친구죠.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랑 다 친구 먹어도 돼요? 그럼요. 다 친구해도 돼요? 네. 안녕. 나는 박경윤이야. 오늘 잘 부탁해. 저 어디 앉을까요? 자, 우리 전학생은 여기 빈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반장님이 잘 챙겨주실 거예요. 저는 뭐 이게 가지고 온 게 없어가지고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는 영어를 해야 되는 시간인 영어를 배운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네. 와우. 우리 영어 잘해요. Nice to meet you too. What's your name? My name is 정자송. My English name is Jessica. Jessica. My name is Christine. Christine? Oh. Christine! Oh, wonderful! 국어 시간은 없나요? 국어 시간? 국어 시간도 있을 법한데. 자, 이제 우리 1교시 영어 시작할 거니까 영어 선생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시작할게요. 자. 반장, 이번엔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컴퓨터 시간이거든요. 아, 컴퓨터! 야, 그럼 게임 할 수 있는 건가? 게임은 하면 안 되지, 수업인데. 야, 손에 와 있다! 빨리. 맨 뒷자리에 앉아, 우리. 아니, 앞에 앉아야 돼요. 앞에 앉아야 돼요? 그래야 잘 배우지. 진달래와 관련된 그림이 쭉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중에서 선생님, 네. 제 것 좀 봐주세요. 네. 누구게요? 아, 네. 너무 예, 잘 나왔네요. 예. 이렇게 예, 하셔도 이렇게 응용해서 하셔도 되겠죠? 누구 거 같아요? 예? 먼저! 먼저! 끝난 거 아니야? 와, 끝났다! 됐어요. 예, 바탕화면에 아마 진달래라고 네. 수업이 끝난다요? 네. 반장 인사! 공수 인사!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인사해요, 저희. 사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학실인데 들어가서 가운을 입어야 돼요. 아니, 근데 과학은 좀 어렵지 않나요? 안 어려워요. 재밌어요. 아니, 선생님이 진짜 과학 선생님 같이 생기셨네. 자, 여러분, 오늘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실험을 통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야,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이 너무 졸린데 어떡해요? 그러면 제가 춤 한번 추어 드릴까요? 진짜요? 예. 그 노폐물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내쉬고 있는 거야. 이산화탄소. 그리고 뭐야 이건? 이산화탄소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선생님. 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수준이 높은 수업을 하고 아니, 있어요. 이거를 지금 다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럼요. 네, 진짜 질문 한번 해보세요.
포도당은 어디서 제일 먼저 흡수가 된다고요? 간에서. 그렇지. 간에서 흡수가 되면 혈당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 그렇지. 오늘 공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야! 수업 끝! 평생 교육 진흥원 화이팅!